분명 그 직전에 슈팅 타이밍은 있었는데요. 네, 슈팅 타이밍도 있었고요.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야, 태경아, 지영이랑 바꿔, 태경! 직접 슈팅이 가까운 위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수비벽을 세우고 있는 세종스포츠 토토. 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벽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김민지! 네! 골! 김민지 프리킥 골, 리그 4호 골입니다. 아, 김민지 선수 정말 완벽한 궤적에 그리고 또 힘이 제대로 실렸어요. 네. 자, 김민진 선수가 전반전에는 수비적인 위치에서 많은 공헌을 했는데요. 후반전 프리킥 상황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 0. 네, 지금 저렇게 세 선수가 딱 서 있었을 때 네. 약간은 굉장히 이제 좀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김민진 선수와 한아름 선수는 힘이 있는 슈팅이 가능하고 또 권한을 선수 같은 경우는 완벽한 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 김민진 선수의 킥은 정말 말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선 네. 선수권 대회 결승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그 경기를 안 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3년 전에 비해 팀들 플레이가 많이 놀랍게 올라온 것 같다. 아하! 지금 있어요! 슛! 마지막 득점까지! 네, 들어갔어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정민의 득점! 리그 2호 골! 네, 아, 지금도 네. 아, 움직임도 좋았고요. 들어가는 패스도 좋았고. 그리고 그 장면을 만들어냈을 때도 처음에 실수가 있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정민 선수는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댓글을 조금 읽다가 네, 골을 정확하게 네.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정민 선수가 새롭게 임관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 리그에서 2호 골을 기록합니다. 네, 정말 이 데뷔전에서 정말 그 톡톡 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처음부터 계속 이제 뭐 반짝거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이 최다경 선수, 이정민 선수 정말 그 반짝반짝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오늘 이 서인